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빅테크가 시장 분위기를 또 뜨겁게 달궜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호실적으로 간판 지수인 S&P 500은 작년 11월 초 이후 최대의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막판에 발표된 PCE 인플레이션 지수 역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전날 또 이렇게 1분기 지표에서 확인돼서 그다지 놀라진 않는 모습이었고요. 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이자 5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 제일 큰 이벤트는 역시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친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수들 그 외에도 많은데 잘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던 우리 증시 결국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1위일 비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만 2600선을 하회하던 코스피 단숨에 267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뭐 일부에서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인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분양가로 인해서 시큰둥해진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을 틈타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네요. 일부 강남권과 또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들은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경매시장 동향과 더불어 안전한 매물 찾는 비법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죠. 해석하기 나름인 물가 지표를 두고 시장은 빅테크 실적 호조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FMC와 고용 지표 등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0%, S&P500이 1%대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1일 상승폭 2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상승세 보이면서 조정 구간을 거의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도 지수 살펴보시면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 11월 초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500 지수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끝마쳤습니다. 섹터별로도 살펴보시면 구글의 실적 호조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고요. 반면 유틸리티 섹터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도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5%대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들 흐름 대체로 좋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2%, 엔비디아는 6%대 상승 마감한 반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인텔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을 증가했지만 파운드리 매출은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9%대 급락했습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도 급등하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시총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존도 3%대 상승, 메타도 0.43% 오르는 등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대형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로 잘 알려져 있죠.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PCE 지수 3월에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비자 지출,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흐름 보시면 예상보다 0.5% 증가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폭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높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가계 지출로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퍼지고 있는데요. 상품 지출은 감소했지만 서비스는 PCE에서도 소폭 증가하면서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일 발표된 GDP에 받은 충격에 비해서 제법 견딜만한 충격이었다는 점과 전월 대비 기준으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발표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연율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로 부합했다는 것을 보고 아, 시장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발표 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4.6%대에 마감했습니다. 이 미 국채와 함께 시장에서 함께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엔화의 흐름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58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수하고자 했던 심리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선들이 150, 155 등 5단위 선들입니다. 엔저가 심화될 때마다 일본 중앙은행은 구두 개입이나 또는 달러를 팔아서 엔화의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번엔 155선을 넘어서 160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단기 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엔화 약세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5%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1%냐 1.1%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게다가 장기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해서 금리의 상방을 막겠다는 발표에 엔화 약세 기조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겠다는 것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여행을 위해서 엔화를 모으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투자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나쁜 소식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빅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30일부터 5월 FOMC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미국의 고용지표와 또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실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2인자 리창 총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난공불락이 돼버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틈새를 찾기 위해 직접 날아간 건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현지 출시와 더불어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인가를 얻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헛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현지 매체들도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를 추진하는 데 일정한 기반을 놓은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숙제는 그간 중국에서 모아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데이터를 해외로 송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에 테슬라는 3년 전부터 모든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해왔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또 더 나아가 호언장담한 로보택시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데이터가 절실한 상황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건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시장 공략을 위한 카드로 중국 빅테크 바이두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바이두와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지능형 교통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포괄적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올해로 10년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경우 중국에서 커넥티비티를 비롯해 AI와 자율주행, 검색엔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우리 돈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계 최대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공략을 위해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애플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오픈 AI의 동문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 18에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는데요. 현재 적용 방식과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지각생으로 불리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 16 시리즈에 처음으로 AI 기능을 도입할 계획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거대 언어 모델과 더불어 챗GPT 같은 타사 AI 챗봇도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콜로드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뒤면 열릴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날 텐데요. 시장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혁신의 아이콘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CNBC의 분석인데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한동안 부진에 빠졌던 시장이 지난 2년간의 부진을 딛고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큰손 빅테크들의 실적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메타의 경우 올 1분기 광고 매출은 우리 돈 49조 원에 달했는데 1년 전보다 27%나 뛰었고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했습니다. 구글 역시 같은 기간 85조 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고 스냅도 매출이 21% 증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과 더불어 인공지능을 광고 사업에 투입한 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광고 거인으로 떠오른 아마존과 핀터레스트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은 금요일장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정책 모멘텀들이 여럿 나오면서 상승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전력망 강화,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 확대와 전력 부문으로 인한 환경오염 축소 조치들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송전선 업그레이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력 인프라 확대 의지가 돋보였죠. 이런 이슈 속에 국내 전선 업체들의 북미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구리 가격 호황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톤당 만 달러를 넘어 전선주와 전력설비주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면 대원전선이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재룡산업이 2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 일진전기, 그리고 대한전선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2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열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죠. 세미나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면 다음 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거래소는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자율 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야 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금투세 시행유예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보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저피비율주가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KB금융이 9%대 상승했고 신한지주는 3천억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하면서 7%대 뛰었습니다.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가 6%대, 이어서 흥국화재와 DB손해보험이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와 관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삼고 반도체 다음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나섰죠.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하고 바이오 가치 사슬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를 확보하고 바이오 소부장 관련 산업을 육성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5%로 늘릴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 분야 연구와 제조 공동 지원 시설도 확충한다고 밝혔죠. 한편 5월에 열리는 미국 동양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의 제약 바이오주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SCM 생명과학과 GL팜텍이 11%대 올랐고요. 모아 라이프플러스가 7.28%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테마와 펩트론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의 투심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약 8조 4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제조업 산업을 본격적으로 부흥시킬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보조금과 더불어서 최대 10조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간접 투자액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향후 마이크론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마이크론은 향후 20년간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약 171조 원을 투자해 첨단 메모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타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AI 수혜주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이런 소식들에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좋은 추세를 분출했습니다. YC는 16% 넘게 올라 한 주간 43% 급등했고요. TSE도 16%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파도가 6%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하루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 한 주 주 단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하루 단위로 번갈아 하는 극한의 퐁당퐁당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거래일에는 미국의 성장률 추락과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음에도 시장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그걸 이겨냈는데요. 양지수 모두 빨간 상승불을 켰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서 2656선,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약했지만 그래도 0.42% 상승하며 856선 유지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시죠. 외국인의 방향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하루 전에 매도 포지션이었던 외국인, 전 거래일에는 또다시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556억 원 순매수, 기관도 63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5,406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98억 원 팔자 포지션으로 지수의 상방을 막았습니다. 개인과 기관만 802억 원, 26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에는 금융주의 날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융업종 지수가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KB금융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9.67% 시세를 내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52% 반등에 76,700원, 호실적에 무너졌던 SK하이닉스 역시 4.22% 플러스권으로 177,8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8%, 셀트리온이 0.45%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도 시총순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가 1.94% 조정을 받았지만 HLB가 0.46% 상승하면서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편 반도체 소부장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리노공업이 1%, 이오테크닉스가 5.04% 플러스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30전 오른 1,37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일매일 방향이 바뀌는 높은 변동성 장세 속에 그나마 실적에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분위기는 미국 쪽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지수 안에서 실적과 컨퍼런스 콜 톤에 따라서 강한 업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1분기 어닝 시즌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와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LS일렉트릭, 두산밥켓, 금호타이어 등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화장품과 정유사, 그리고 타이어사 제조사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SK이노베이션, 금호타이어 실적,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내일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함께 삼성 SDI와 LG화학 등 배터리 대형사,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등 우주항공업종, 현대오토에버와 한국타이어 등 자동차 업종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투자 방향과 함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의 실적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엔 에코프로비엠과 하이브, DLENC, 넥센타이어 등이 그리고 금요일엔 네이버가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번 주 일정 정리하시죠. 이번 주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엔 시장이 하루 쉬어가고요. 목요일에 비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에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공개돼 밸류업 모멘텀이 확대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 초반에는 이에 앞선 관망 심리가 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그룹들의 컴백 소식이, 그리고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AI 개발자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고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 그리고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 등이 개최됩니다. AI와 에너지, 안보 테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니 수요일 휴장 전까지는 실적과 테마에 주목하며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중 갈등 우려가 더 커졌지만 빅테크들의 호실적인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보니까 오늘 4월 29일 이제 5월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가 이제 FOMC 회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저는 보다 보니까 달러엔 환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158엔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지난 주말에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이렇게까지 뛰나 싶을 정도로 그거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지금 이제 당장 내일하고 모레 이틀 FOMC도 있고 뭐 재무부가 앞으로 또 어느 정도로 펀딩을 해야 될지 그 뭐 계획도 발표되고 주말 가면 고용 지표도 나오고. 네. 이번 주 뭐 연휴 때와 다르게 월요일 날 오늘 송정인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는 펀더멘탈 그것이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챙겨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예. 점점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난주 흐름을 한번 좀 정리하면 해주시면요. 예, 아까 앞서서 보니까 지난주를 퐁당퐁당 이렇게. 예, 네, 저는 네. 이제 병주고 약주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난 한 주는 다행스럽게 반등에 전 세계적으로 네.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서 아마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을 줄 수 네.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뭐 메타 같은 경우가 좀 예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환호해 주면서 상당한 그 뭐 미국의 그러한 매크로 지표들이 악재임에도 너무 좋아서 악재임에도 예.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서 끝났다는 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병주고 약주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나라별로 좀 흐름을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이제 우리는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전 세계 가장 크니까. 그래서 미국장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4%로 아 되게 잘 됐다. 아,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히 1등은 홍콩이었습니다. 네, 아, 홍콩 네. 조용히 올라왔네요. 네, 홍콩 항셍 지수가 거의 9%.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왔죠. 근데 재밌는 건 중국 본토 지수는 거의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뭐 사실이 있는 기업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 어쨌거나 홍콩의 항셍 지수가 엄청 오른 게 상당히 그 고무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또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첫 번째로는 한 3년 이런 표현 있지만 줄거리 장창 빠졌죠. 아, 3년. 예, 3년을 빠졌고 홍콩 ELS, 안타깝게도 홍콩 ELS에 물리신 분들도 그렇죠, 국내 투자자들도 예. 많으시고 어쨌든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고 나니까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홍콩 기업들도 호실적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음흠. 실제로.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건데 중국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위안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먹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자국 통화가 흔들리잖아요. 위안화 약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홍콩에 상장되는 게 홍콩 달러로 투자를 하니까 네. 외국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중국 내국인들이 홍콩 지수를 예. 좀 많이 사는 이게 아. 이제 그러한 흐름이 이제 좀 잡혔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차트 3번을 열어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금융위기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일드의 그러한 신용 스프레드와 미국의 그 하이일드 신용 스프레드의 격차가 한때는 중국이 거의 뭐 27%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었다가 이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4%, 5% 사이까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높긴 하지만 저 정도면 아, 이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일단락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도감 이 두 가지, 세,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홍콩 증시의 급격한 우상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것이 빠르게 안정만 된다면 안타깝게 뭐 홍콩 증시에 물리신 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정도면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 지금 2697BP 그러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26.97% 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망했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일드 채권이 한 뭐 7% 정도였으면은 중국은 7 플러스 27% 네. 한 34% 정도에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저 정도까지 내려왔다. 네, 네. 거의 뭐 이상무라는 선언인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중국이 안정적으로 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적어도 네. 신용 크레딧 마켓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ELS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 대목에서 또 그거 한번 확인되는 시장의 속성이나 어떤 시장과 언론 보도의 어떤 타이밍의 그 상관관계인데 우리가 연초에 접어들면서 다들 그 홍콩 ELS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런 보도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나올 때가 바닥이었네요. 그것도 일종의 뭐 지금 쏠림 현상, 또 마지막 휴먼 인디케이터 그런 뭐 이런 역할을 뭐 그런 느낌을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나라별로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또 나스닥이 또 많이 올라온 게 또 그동안 또 조정을 또 받을 만큼 또 받다 보니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업종별로도 보니까 소외됐던 섹터 위주로 또 올라오는. 50여 건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업종이 그 지난 일주일간을 네. 해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있는 그 정보 기술 IT 네, 네. 이 업종이 가장 1등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있는 경기 소비재. 네. 테슬라도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한 40% 이상 조정받다가 지금 연초 대비 한 30% 초반대까지 마이너스. 예. 어느 정도 좀 좁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을 확실히 줄 수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저 두 업종이 유일하게 S&P 500을
이기는 그런 업종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결국은 빅테크의 최대 소비 기업들, 그러니까 정보 기술은 빅테크의 투자를 먹고 사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빅테크의 투자가 이따 보시겠지만 크게 많이 늘었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정보 기술, IT 투자, 특히 엔비디아 중심한 이런 쪽에 여전히 수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적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지표는 조금 이렇게 시장을 그렇게 뭐 시장이 고무적이라 할 수 없는데 시장은 그 지표를 딛고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지난주 나왔던 그 미국의 GDP, 1분기 GDP 성장률, 뭐 그리고 PC, 뭐 1분기 PC가 높았으니까 당연히 3월도 높겠거니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뉴욕발이 됐건 뭐가 됐건 갑자기 시황에서 참 1970년대 이후로 잘 안 보이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용어가 자꾸 회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급등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GDP 증가율은 원래 2.5%를 생각을 했는데 1.6이 나와 갖고 화들짝 놀랐죠. 화들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나온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실제로 미국 GDP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소비자 지출이 제일 중요한데 소비자 지출은 3.3% 성장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왕성하다. 아주 여전히 강하다. 소비자 지출은. 반면에 이걸 끌어 1.6으로 끌어내는 요소를 보면 소위 그 소위 무역 수지 이쪽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순 수입이 좀 많아진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가 많이 줄은 거. 그다음에 정부 투자가 좀 줄었던 거. 정부의 지출이 줄은 거. 근데 결국 여기에서 뭐 재고나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음 분기에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 미국이 지금 그 소위 재무부의 일반 계정, 그러니까 소위 그 트레저리 그 제너럴 그 어카운트라는 데에 거의 지금 9천억 불 정도가 지금 쌓아놨거든요. 발행을 많이 해놔서 이걸 이제 하반기에 다시 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쪽 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소위 정부 지출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1.6%를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첫 번째로는. 반면에 이제 소비자 지출이 강한데 문제는 물가가 엄청 아까 개인 PC가 2.6, 2.8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고 동월 대비고 사실은 최근 3개월 흐름을 보면 그건 걱정스럽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반등한다는 게 느껴진 거거든요. 저희 수차로는 지금 헤드라인이 2.7, 근원이 2.8인데 저거를 전월 대비 전월 대비를 연율로 하면은 3.7까지 오르고요. 최근 3개월을 평균해서 보면 4.4까지 갑니다. 4%를 넘는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연초 이후에 완전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뭐냐면 70년대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번 낙타등처럼 쌍낙타등처럼 한번 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 그러면 연준이 이제 이번 FOMC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니라 인상 얘기도 약간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가 지금 관심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유연해졌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그때는 상당히 갑자기 피벗해갖고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유연하면 이번에 다시 올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발생을 하면 사실은 이제 연준의 그런 과잉 정책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자 지출이 너무 센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은 항상 후행적이고 실업률도 낮은 거 좋은데 이건 상당히 후행적이고 이것이 연준이 여기서 만약 하나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면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극과 극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경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후라이팬에서 뭐 전을 굽든 생선을 굽든 간에 좀 지긋하게 좀 익을 정도로 놔둬야지 뭘 헷가닥 계속 돌려대니까 정신 사납네요.
앞에 또 올해가 대선이 있어서도 그런 대선이 것 같습니다. 있어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예. 그 기회도 몇 번 안 남은 게 또 이슈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연준 이번 저는 좀 그거 한 게 참 묘한 게 이 나스닥의 월봉도 그렇고 또 대부분 종목들도 주요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고 이달 월봉이 묘합니다. 저기 대표님께서는 이제 요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어디까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격한 저 긴 하락세 끝에 이렇게 또 보면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 이것도 눈이 반짝거리잖아요. 아 이거 바닥 신호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 꼬리라는 것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나오는 아래 꼬리도 이게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치고 이거는 교수형이고 그래 되는데 교수형이 대학 교수 말고 이 행잉맨 네 이제 다 왔다 시세 끝났다 하는 행잉맨인데. 아 지금 그런 차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수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번 FOMC하고 이번 주 실적들 아직도 빅테크들 실적들도 좀 남았고 주말에 고용지표까지 해서 요 허들만 잘 넘으면은 월봉이 시사하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막 이, 금년은 선거도 있고 해서 그냥 쭉 가는 거야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BOJ 발 이후 달러엔 환율은 엄청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BOJ 발 유동성 공급은 계속된다라는 아주 저 그냥 직진해서 그 결론을 도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지난 주말에 예상과 밖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서 뭔가 그 그러니까 소위 채권 매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예. 근데 전혀 노 코멘트 예, 그러니까 왜 저러지라고 사실 시장이 노 코멘트라기보다도 성명서 보니까 아주 빈정상한 듯이 아니, 지난 3월달 결정대로니까 지난 3월 거 봐 이런 분위기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뭐랄까 내팽개친 느낌. 예예. 예. 예, 그래갖고 그러면 일본 엔화가 천 그러니까 달러당 155엔 6엔 뚫고 뭐 160엔 가도 그냥 내비둔다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소위 심리적 또 기술적 그 소위 일본 그 통화 당국이 진입할 수 있는 157엔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뚫고 예. 158엔까지 예.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차트 8번을 열어봐 주시면 일본 기본적으로 지금 엔화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의 흐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그려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원래 금리차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생각했는데 예. 그냥 미국 국채 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보시면은 이거는 예. 이 붉은 색선이 엔달러고요. 예. 그다음에 검정 색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냥 올라가면 그냥 엔달러도 그냥 약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금리가 못 차차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일본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022년 말경에 150엔대를 트라이했을 때 일본 정부가 돈을 넣어서 한 3회 정도 시장 개입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3번 정도 돈 쓴 거 꽤 돈 쓰면서 빠졌는데 그때 효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마침 검정색 차트를 보시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네네. 살짝.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개입과 미국 금리의 하락이 맞물리면서 엔화가 좀 안정, 진정, 엔화 강세, 환율 하락 이게 됐었는데 이번엔 지금 보면 분위기가 금리가 결코 미국 금리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이건 일본 재무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일본 재무부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 소위 정부 개입을 돈을 풀어서 하는데 일정 부분 좀 주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낳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위를 상당히 상방을 열어두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다시 또 미국 쪽 얘기하고 싶은데 그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지금 주요 빅테크들 실적 뭐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많고 다만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주가도 그 가이던스에 따라 좀 움직이는 양상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눈높이들이 엄청 달라졌다. 네네. 그걸 첫 번째 느꼈고 작년에는 AI 투자만 한다 그러면 주가가 AI자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번 1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 AI 투자를 그래 하는 건 좋아. 예. 근데 그게 너희 수익으로 연결이 돼? 라는 질문까지 이제 더 발전해서 더 깐깐하게 물어보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메타하고 알파벳, 구글의 네. 그 성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 차트를 열어주시면 메타는 이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망치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완전히 예.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메타가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전망치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우니까 상당히 아래로 급락, 검정색 선 아래로 급락을 했고요. 알파벳은 전망치가 향후 전망치가 시장 예상대로 유지가 됐다. 메타는 4분기 이번 실적 성과 매출 증가율이 20%대 두 자릿수도 같은 앞자가 2자였다가 2분기에 대해서는 앞자리가 1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매출 증가가 둔화돼 10%대 후반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메타는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30%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눈높이가 훨씬 세진 거고요. 알파벳은 그렇게 못 올라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받는 네. 거기에다가 알파벳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상 최초로 배당도 시작했죠. 예.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700억 달러 신규로 추가로 더 강하게 그리고 네. 깜짝 선물까지 주면서 전혀 반대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AI 투자가 앞으로 훨씬 더 뭐랄까 투자자들이 매의 눈으로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체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새 업체 자체가 다 뭐 AI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그 왜 메타만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탑라인 그로스 이제 소위 그 매출 성장률 예, 예.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구글은 예상치만큼 낮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데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랐던 거예요. 메타는 이미 30% 이상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30% 이상에서 더 올라가려면 네.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된 거고 애플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해. 10%대 후반대 또 20% 정도 성장하면 충분해라는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사이에 주가의 흐름에 의해서 눈높이가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역시 송정익 대표님이 내공은 제가 인정합니다. 방금 정민 앵커의 이런 질문은 저 예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패널로 나올 때 가끔씩 속으로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싶은 질문 참 많았어요. 메타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아 심지어 사실 자료도 준비해 오셨어요. 아, 지금 화면에 잠깐, 지금 잠깐 자막으로만 나갔는데 저 그래프도 있어요 지금. 네, 그래프 있어요. 그래프로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된 거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한 거예요. 하기야. 네. 송 대표님은 뭐 정확하게 자료와 또 숫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뭐 저처럼 이렇게 뇌피셜로 대충 때우는 사람하고 다르시니까. 우리 오늘 뭐 나쁘지 않겠죠? 아무래도 뭐 당연히 네.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미국장이 예. 상당히 성공적으로 네. 끝나서 뭐 적어도 일단 출발 자체는 긍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국채 수익률도 약간 좀 불안해요.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들어오면서 FOMC가 네. 더욱 중요해진 게 그 지난 주말까지 뭐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아마존, AMD 그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애플 네. 예. 남은 예. 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메이저 미국의 기업들이 예. 실적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근데 호실적인 이제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가 중요해지죠. 말씀하신 네. 대로 FOMC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거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
또 최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또 정책 변수로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줄줄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매크로 변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당장 오늘 중국 제조 PM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쭉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고용 지표, 미국 고용 지표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매크로 변수가 좀 더 시장에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미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주의 포인트는 저겁니다. 결국은 그 AI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투자가 증가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 6번 차트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 지금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알파벳의 지금 분기 설비 투자의 규모가 레벨이 이제 증가가 나오는데 매출액 대비로 놓고 보면은 거의 알파벳, 마이크로, 메타 거의 다 거의 전 연도 대비해서 거의 그 25%에서 거의 40%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그래프 색깔이 아 메타는 저기 없습니다. 근데 거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 저희 근데 예. 방향성 지금 근데 저 우측에 그 우상향하는 저 차트대로 AI 관련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네. 저거 따라서 그대로 올라왔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하반기로 가면 이제 둔화가 될 거죠. 왜냐면 올라온 수준이 쭉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AMD 같은 케이스는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아마존 실적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는 아마존의 그런 AI 투자도 중요하지만 네. 아마존이 엔비디아로부터 독립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그러한 그 클루 이런 것들을 찾아 증거 같은 걸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주 애플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AI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국채 수익률 그걸 여쭤본 게 사실 이게 국채 금리 자체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 경기가 좋으면 금리는 올라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세면 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러면 증시에는 오르든 떨어지든 급격하게 움직이면 악재라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지금 지난 3년간 1개월 기준으로 전달 대비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느냐. 아. 작게 변했을 땐 큰 이슈가 없는데 크게 네. 변했을 때 저기서 계산한 거는 전달 대비 한 55bp 그러니까 0.5%가 더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다 둘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4.67이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 초과하면 저기에 충분히 근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단기에 급격하게 간다면 분명 시장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금리의 방향성, 금리의 변화의 속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내 금리도 미국 따라 이렇게 방향성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뭐 현재 크게 우려할 만한 뭐 현상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게 방향성은 확실히 미국 때문에라도 끌려 올라가는 건 첫 번째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이 미뤄놨던 우리 밀린 숙제들이 많잖아요. 총선 이후로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게 이제 뭐 5월, 6월 이제. 아하. 지금 이제 인상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그런 것들 거기에 이제 한국전력이 그 사이에 안 찍던 한 전체를 시장에서 찍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장 금리를 일정 부분 시중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금리가 안정돼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0.7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676포인트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단숨에 2670선까지 회복이 된 2600선 회복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19포인트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도 0.6% 상승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1.5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6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만 3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7만 6천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0.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9천원이고요. 기아가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9,100원. 셀트리온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KB금융이 2.5%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호가는 74,100원이네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KB금융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섰는데 자, 오늘 또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5,500원. 알테오젠이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6,900원이고요. 엔캠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강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5만 3천원. 셀트리온제약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7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뭐 뉴욕 증시도 흐름이 좋았고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 좀 예상이 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네. 네. 오늘 뭐 동시호가에서도 저 20포인트 지수 상승폭은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레벨은 뭐 2675 그 근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장이 기술적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네요. 근데 저기가 1차 고비 같거든요. 네. 2670 조 근방. 예. 그리고 뭐 아침에 개장하면서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 시작하고 이거 폭을 더 늘려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폭을 갖다 이제 줄여나가느냐 하는 거고 이거 넘었으면 그 다음 허들은 또 우리 지난번에 올라갈 때 약간 힘겨웠던 2720. 뭐 그렇게 이제 짚어지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요 개장 초 상승 출발인데 그 이후 흐름이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그랬을걸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오늘 그냥 장 열지 뭐. 일본 미국 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작하면서 미국의 지수선물 흐름이 보이는데 뭐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강보합이긴 한데. 월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급등에 비해서는 조금 막 이렇게 숨 고르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한번 저 동시효과에서 보이는 저 레벨을 더 올라서느냐가 오늘 관건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왜 5월달 증시경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네. 세린 메이 뭐 네. 세린이하고 메이하고 친구다. 예.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4월 29일. 아 이게 이제 그 격언이 그 과거에 이제 통상적으로 5월부터 한 11월 뭐 11일부터 4월 그때의 그 기본적인 기간 성과가 그 서로 다르다. 그런가 보통 그때 이제 성과가 5월부터 11월 그 사이가 별로 안 좋고 11월부터 4월이 훨씬 좋다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게 1960년도에 발견이 돼서 60년부터 한 80년 그 사이에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 작동하던 기전인데 그런 계절성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도 약간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맹신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겨우 하단의 자막에는 실제 불분명한 옛말이라고. 아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980년으로 이제 그것이 끝이 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80년생 이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몰라도 되는 어찌 보면. 몰라도 되는데 자꾸 나오니까.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아, 네. 쓰기 좋고 말하기 좋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우리 저 메인 작가께서 보면은 자막도 준비해 놓고 또 우리 실제 라이브 상황, 시장 상황 따라서 또 패널 분들의
대답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썼는데 네. 이 내공이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시장 들여다본 지가 오래된 데다가 그 모든 이슈 다 커버하고 그러면 실체 불분명한 옛말이라는 것에 한 표. 네. 5월에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론은 저 말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이제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안 좋으면 5월에, 정말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씀. 저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5월에 혹시나 장이 좀 흔들리면은 제 얘기 또 분명히 나옵니다 또. 가장 최근으로 제 기억에 이런 4, 5월에 상당히 어려웠던 거나 보면은 그 유럽 피그스 위기 그게 아마 요 기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큰 2015년도의 큰 변동, 상해 지수 뭐 급등락 이것도 아마 요 그 이후인가 막 예, 기억 뭐 이런 예. 식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특정 그러한 그 이벤트들이 있긴 했었지만 매년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제 격언 이미 이제 흘러간 격언보다는 현재 일어난 이벤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FOMC에서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또 달러엔도 봤었잖아요. 뭐 지금 달러엔이 158엔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일본 증시가 좀 좋았다가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환율하고도 충분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아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기축통화국, 예.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아니 나라들, 예. 대표적으로 유로, 그다음에 일본, 뭐 스위스, 스웨덴, 뭐 이런 데들, 캐나다, 영국, 네. 뭐 이런 데들. 그 나라들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 약세로 가면 주식시장을 오히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달러 대비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로 가면 안 좋죠. 네. 그게 이제 소위 우리 신흥국의 서름, 그다음 기축통화국의 예, 그런 예. 이제 그런 기득권 뭐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본 증시도 최근 지난 10년간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엔화 약세의 흐름과 그러니까 그 엔 달러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예. 니케이 225가 똑같은 상향으로 우상향해서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 흐름.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요게 흐름이 조금씩 끊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달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그게 이제 상관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저 밑에 그 녹색 그 영역으로 표시가 됐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이제 중립 서로 상관없는 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약세로 가도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입을 빨리 해서 그래서 다시 강세로 돌려놓으면 증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사실은 미리 좀 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마 그 엔달러 그런 현재의 그런 우상향에 대해서 조만간 이번 주라도 일본 그 정부의 개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오늘 우리 송 대표님 해주실 말씀 중에 보니까 고평가 우려에 직면한 반도체 기술주 외에 좀 덜 부각된 섹터 했는데 유틸리티 업종을 갖다가 주목하라고요? 네네. 그게 지금 미국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뭐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뭐 기본적인 흐름은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AI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시간이 되나요? 얘기가? 아니, 하시다가 제가 네네. 끊을게요. 기본적으로 알아서. 지난주에 이렇다니까 하도 얘기 중에 막 그거 무한하게 끊으셔서 아 이제 개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되게 사실 AI 쪽에 큰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TED 컨퍼런스라고 예. 소위 첨단 기술 쪽에 글루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것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던 일은 제가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FOMC 회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그 이후에 있을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고용지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지금 최근에 나온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을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 1분기 GDP 성장률 속고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측면에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흐름은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출발지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2,678포인트,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올라갑니다. 77,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이상 올라갑니다. 179,900원.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합니다. 37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9% 상승합니다. 77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올라갑니다. 64,800원이고요. 현대차도 0.8% 올라갑니다. 251,500원. 기아가 2% 강세 보여줍니다. 127,0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47% 상승합니다. 179,2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이고요. KB금융은 1.8% 하락하면서 74,700원.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던 만큼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비엠 0.6% 떨어집니다. 지금 주가는 234,500원, HLB가 0.4% 하락 109,600원, 에코프로가 1% 약세입니다. 104,800원이고요. 알테오젠은 1.38% 상승합니다. 176,000원. 엔캠이 0.7% 올라갑니다. 28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2% 강세입니다. 39,5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56,000원. 셀트리온즈 1.5% 상승하네요. 91,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세입니다. 171,900원. 이오테크닉스가 3.7% 상승하면서 2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힘을 내줍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16% 넘게 급등합니다. 33,000원이고요. 피롭틱스도 3.7% 강세, 27,900원, SKC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07,800원, 삼성전기도 2.4% 강세고요. YC캠도 4.5% 상승하면서 25,200원, FNS테크도 4% 강세, 11,6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HB테크놀로지, 지금 8% 강세입니다. 3,650원, 캠트로닉스 보시다시피 16% 급등하고 있고요. JNTC, 기가비스 모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뭐 기아 흐름 좋고요. 부품주 쪽에서는 HL 만도가 6% 강세고요. 한온 시스템도 1.9% 상승합니다. 그 밖에 현대 위아 0.7% 상승이고요. 현대 모비스는 보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또 부품주 쪽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4% 상승 중이고요. 라닉스도 4.3%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트렉스도 2.4%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뭐 젠벡스링크, 넥스트칩도 3% 강세고요. 퓨런티어가 8% 강세네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스마트카 관련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카 내에서는 뭐 인포뱅크, 오비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보셨다시피 자율주행 쪽 엮인 종목들이 또 스마트카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는데요.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죠. 앞서 보셨다시피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갑니다. 5% 이상 올라가면서 252,000원이고요. 그 밖에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4%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STI도 지금 2%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저셀도 2.8% 상승합니다. 9,160원.
오늘 HBM 관련주도 흐름이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이 삽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47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77억 원, 9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3억 원, 1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2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이제 개장한 지 5분 지났는데 지금 3천 개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올라갑니다. 3원 70전 상승한 1,37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시장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뭐 예. 개장가가 현재까지는 뭐 제일 고점이네요. 79원에 개장했고 지금은 네네. 이제 77원 밑으로 살짝 내려오려고 네네. 하는 그런 정도라 가지고 확실히 저 20포인트 코스피 20포인트 상승폭 그 이상으로 가는 부분이 여기가 고비가 고비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그래도 큰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크게 비중을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뭐 예, 흐름은 일단 실적들이 좋으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매크로 변수의 변동성을 실적이 그걸 이제 이겨내는 예, 그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말씀 주신 대로 큰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뭐 지금까지는 좀 낮아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던 테드 그거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넥스트 이제 AI의 흐름 방향성이 네.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럴 때 한 네 가지 변수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 네. 이제 뭐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 네. 데이터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때문에 요즘에 데이터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쪽으로 가서 저작권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이거를 빠르게 그 계산해낼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그래서 예. AI 데이터 예. 센터가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이 데이터 센터가 AI는 특히 더 이 전기 먹는 하마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예. 미국의 소도시 전체가 그 쓰는 전기량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다 소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뭐 전선 전력 관련주들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40년 만에 업그레이드 수요와 예. 겹치면서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리드가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에너지 그리드라 하면 전기를 생산한 시점부터 전달해서 마무리 소비시키는 그 전체를 에너지 그리드라고 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 AI 투자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고 기존에는 우리 챗GPT 같은 경우가 개인들을 상대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예. 파일럿도 예. 있고. 그런데 확실히 거기 구루들은 그걸로는 승부가 안 나고 결국 기업들을 상대로 뚫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관건이다. 이제 요것이 크게 모여 있는 아이디어들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1차적인 AI 최대 수혜는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AI 장비, 예. 부품 뭐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 우리는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건데 네. 그다음 넥스트로 보면 아까 세 번째가 제가 에너지 그리드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예. 그래서 결국 에너지 관련된 업종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이 차세대 그 넥스트 AI의 그런 수혜 영역이 확장되고 난다면 그쪽이지 않겠느냐는데 때마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하고 기술 간에 이게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이제 상대 성과가 올라가면 저게 우상향하면 에너지가 더 좋은 거고요. 내려오면 저 파란 저 녹색 선이 내려오면 기술이 에너지 시장을 이기는 겁니다. 에너지 업종을. 근데 이게 대략 한 20년 사이클을 10년 사이클을 두고 위로 오르고 내려오고 올라오는데 최근 들어보시면 이제 다시 에너지가 바닥을 찍고 기술보다 아웃퍼폼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충분히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는 많이 아웃퍼폼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업종이
AI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원래 그런 빅테크들은 대부분의 전력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냐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네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전력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이 네. 이제 원자력으로 네. 가고 네. 심지어는 저기 유럽 쪽의 일부는 뭐 석탄도 다시 떼기 시작하고 화력 쪽으로 예, 뭐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석유, 가스, 석탄 지금 안 가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을 다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 에너지 업종이 거기에 대표적인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거 이게 약간 빈집털입니다. 빈집털이. 예. 워낙 그 사이에 이제 재미가 원래 유틸리티 업종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역대급으로 이제 맨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거의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아.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 예, 뭐 개인은 뭐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기 보시면 저 위아래 스탠다드 디비션 보면 100분위로 꽉 채우면은 이게 100%가 되는 거고요. 예. 많이들 들고 있으면 거의 2%면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100명 중에 2명 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틸리티 업종이 여기는 한번 뭔가를 계획을 하면 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 데이터 센터가 와서 우리 빨리 지금 전기 공급해줘 그랬더니 우리 천천히 해야 돼. 지금 우리 계획 천천히 바꿔야 돼. 이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종이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틸리티 업종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사실은 그 전기 전력 기업들도 말씀하신 전선 기업들도 저 유틸리티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다음 이제 최종인 이제 다운스트림에 있는 유틸리티 업종도 워낙 많이들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다 지나고 나면 저쪽 업종에도 분명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한 두 개 정도만. 미국은 뭐 도미니언이라는 뭐 기업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그런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국전력, 한전,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데들이죠.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뭐 많죠. 최근 지난주에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가 1등은 지난 한 주 동안 아까는 미국은 뭐 정보 그러니까 IT랑 그 저기 말씀드린 경기 소비자였으면 네. 우리나라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1등이 지난주는 금융이었고요. 맞아요, 예. 금융. 금융이 지수를 약 10%를 예. 올랐습니다. 두 번째가 유틸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올라서 걱정이 하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그렇죠, 사실은 예.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가격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확실히 그 마치 미국은 그때 AI가 올랐으면 우리는 2차 전지가 올랐듯이 2023년도에 네. 이게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소위 대장 업종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명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수혜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으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전기 요금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국전력이 거의 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 한국전력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지금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이 얼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부채가 지금 200조가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꼭 해야 되는 워낙 지금 그 사이 밀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뭐 더블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하지 않을까. 한전도 진짜 한번 대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011년 그 한 4분기부터 해갖고 한 4, 5년. 그때가 이제 전기요금 인상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그때는 거의 한 3배 이상 갔는데 네네. 엄청난 시세감 나왔었죠. 국민주 소리까지 듣다가 그 이후로 너무 뭐 반등도 안 주면서 빠지기만 해갖고 그게 또 많이들 또 물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물가를 거의 저 기업 혼자서 감당하고 그러니까.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물가 못 오른 것 중에 안정된 것 중에 대부분이 저 회사의 부채로 사실은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네. 5월에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까? 일단 지난주에 보니까 금융주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금융주가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고. 워낙 이제 단기 예. 시세가 나서 아마 예. 이제 그런 겁이 날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밸류어 프로그램이 다시 또 뭔가 5월 초에 다시 뭔가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고 확실히 외국인들이 금융주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은행주. 네네. 이유가 뭐냐면 워낙 주주 환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워낙 저 PBR 종목 중에 주주 환원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주, 특히 은행들이 배당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일정 부분 정부가 그 뭐 암암리에 좀 말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배당이 정말로 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배당이 올라간다면 금융주의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근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도 상승하자 우리 증시도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0.44% 강세 흐름, 2667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0.83% 오름세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기관이 777억 원 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동반 매도 5위입니다. 개인이 263억 원, 외국인이 오늘은 208억 원 매도 5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다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도 기관만 순 매수 흐름 유지 중입니다. 350억 원 매수 5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71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135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하시죠. 업종별 흐름을 보면 해운사, 해운 업종이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 맞게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업종이 마이너스권이고 금융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은 은행과 손해보험업종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AI 시대와 맞물려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기가 LPKF, 그리고 캠트로닉스 등 제조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캠트로닉스가 오늘장에서 16.38% 시세 분출 중입니다. 3만 200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관련주로 꼽히는 HB 테크놀로지가 7.85% 강세로 3,645원선. JNTC가 2.49% 올라갑니다. 2,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NS테크 역시 3.49%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YC캠 1.87% 올라가며 24,550원. 이 밖에 삼성전기와 SKC 등도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서비스가 중국에서 곧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깜짝 방문해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머스크 CEO가 이처럼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도입 가능성은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관련주로 퓨런티어가 7.9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L만도 11.04% 상승하고 있고요. 라이콤이 6.87%, 젠백스링크가 5.08%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LG HL 만도가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오늘 HL 만도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올해 신규 수주 목표 15조 1000억 원의 41.1%를 이 HL 만도가 이미 한 개 분기만에 달성함으로써 올해에도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이 유력하다며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HL 만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라고 분석을 했으며 NH투자증권은 HL 만도 올해 사업 목표인 4% 수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며 R&D 부담 완화로 중장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HL 만도가 지금 10.58%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6,1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관련주로 꼽히는 한온시스템도 2.48% 오름세, 현재 거래가 5,380원입니다. 기아는 현재 약세 흐름으로 반전이 됐고, KG모빌리티가 0.6% 소폭의 강세, 현대위아는 0.17% 약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연합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새로운 AI 생태계의 연합체를 구축한다고 밝혔죠. 이 소식에 반도체 장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FST 같은 경우에 R&D 중인 극자외선 EUV 패티클이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에 첫 선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14.29%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가 37,2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 밖에 장비주에 대해서는 테크윅이 3.43% 오름세로 33,200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3.25% 올라가면서 28,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이저셀도 오늘 3.59%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9,230원. GNBS 에코 역시도 9.34%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연출 중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S의 노훈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강세로 출발한 가운데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달에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한데 디스플레이 업종,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OLED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LED 디스플레이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도해온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산업 시장의 이제 침체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발전과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24와 갤럭시 폴더와 같은 온 디바이스 AI가 출시될 것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중국의 대기업인 이제 BOE에서 새롭게 이제 투자를 계획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이제 기대감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의 이제 적자 실적에서 이제 흑자 전환과 그리고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역시도 그에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은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 어떤 거 보시고 또 탑픽으로는 어떤 관련주 꼽으시나요? 네, 이제 OLED 장비 시장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 밀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살지 못하고 있었는 현실이었는데, 최근 이제 일본 캐논더키에서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이제 BOE 공급선에 선입 시스템이 들어감에 따라서 선입 시스템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분간 또 이런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과 함께 선익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아일텍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장비 업체로 이제 공급선으로 확보된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그리고 5월의 처음을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뭐 FOMC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같은 이슈들이 많은 만큼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잡아 주시죠. 일단은 5월 1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로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5월 6일은 이제 대체 휴일로 휴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반적인 5월 초반까지 시장은 좀 이제 혼조세를 빚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일정은 5월 1일 FOMC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아니면 중동의 위기 같은 거를 연준 의원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의 일정은 변동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5월 전체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금리 동결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PC 지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PC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미국 시장이 상승하였지만 앞으로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나 아니면 다음 달에 PC 지표까지도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정원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멕시코와 인도 증시는 신흥국 가운데서도 탄탄한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두 나라 증시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와 인도. 그러면 인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인도 총선이 6주간의 대장정에 올랐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재직권 여부가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인도 모디 총리가 사면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재직권 여부가 중요하기는 한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75%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당선을 못하기도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모디노믹스를 내세우면서 눈에 띄는 경제 성장세를 이뤄나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리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프라와 제조업 관련주 등의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5년간 인도 센섹스 지수 무려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인도 증시 이렇게까지 꾸준히 강한 이유 한번 살펴주시고 또 우리 이 차장님 보시기에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시는지요? 네, 모디노믹스가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모디 총리가 직접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CEO를 만나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인도를 세일즈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친화적 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고요. 또 인도는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섰죠. 중위 인구 연령이 28세로 젊고 학구열도 우리나라 못지않고요. 글로벌 기업 CEO에 오른 인물도 많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고 또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에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가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인도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이제 대체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멕시코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50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지난번에도 니어쇼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해서 공장을 짓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미국에 인접해 있고 또 인건비가 저렴해서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인해서 무역 장벽도 없습니다. 과거에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 위기에 허덕이던 이런 이미지에 멕시코는 예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무려 50조 원에 이르고요.
이에 따라서 페소화도 지난해 지난 1년간 4% 상승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보다 더 강한 모습을 페소화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인도나 멕시코 같으면 두 나라의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ETF를 통한 투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수익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에이스 멕시코 MSCI는 최근 1년간 10.7% 상승했고요. 작년 1월부터 체크를 하면 37%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1월부터 18%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증시보다 2배 정도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이 최근에 1년간 27% 상승을 했고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드 ETF는 여기에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요. 해외 인도 ETF가 가운데 상승률이 높은 ETF는 iShares MSCI 인디아 스몰캡 ETF인데 최근 1년간 수익률이 47%로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인도, 멕시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고분양가로 인해 시큰둥해진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을 틈타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강남권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은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또 낙찰받았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월요일 경매시장 동향과 더불어 또 안전한 매물 찾는 그런 시간이죠. 자,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최근 경매 시장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동안에 뭐 좀 경매 시장도 심지어 부동산과 더불어 좀 얼어붙었다, 뭐 한파다 이런 소리 많이 들렸는데요.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일반 부동산 경기가 좀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경매 시장도 약간 좀 들썩이는 그런 분위기가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경매 입찰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지난주 저희 한 수강생 분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를 좀 입찰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패찰했습니다만 입찰 경쟁률은 10대 1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은 96%를 기록 했었고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관심이 많았던 그 부가연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찰 경쟁률은 18대 1 그리고 낙찰가율은 한 9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입찰 경쟁률은 한 10대 1 그리고 이제 낙찰가율도 90%를 넘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표에서 보면 최근에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5%를 오랜만에 넘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히나 입지가 좋고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약 한 낙찰가율이 한 80.8%를 기록했다가 네. 거의 뭐 한 5% 상승했다. 그만큼 시장은 좋아졌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약간 이제 빌라나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전세 사기에 좀 물건에 대한 악몽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건들은 여전히 입찰 경쟁률이 1대 1 또는 2대 1밖에 되지 않는다. 또 낙찰가율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매는 좀 훈풍이 불고 있다. 반면에 이제 빌라 경매는 한풍이 불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두 아파트가 새 아파트입니까? 한 뭐 10년 차 이내인 거니까 사실상 신축의 아파트다. 또 네. 입주도 상당히 좋았던 아파트입니다. 네. 네. 뭐 사실 경매의 경우는 이제 워낙 투자 수요도 많고 뭐 정책이라든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시장 좀 선행 지표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경매 응찰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걸 두고 부동산 시장 이제 반등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예.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히려 특별한 악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번에 그 여당 총선 참패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동 또 하방 요인이 산적하다고 하지만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데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오히려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4주째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침체기를 좀 탈출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 또 투자의 관점으로 아파트 경매에 많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현재 매매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분들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는 무조건 좀 싸게 낙찰을 받겠다,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지금 뭐 아파트 시세 조금 한번 교수님 좀 더 짚어주시죠.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에서 좀 이렇게 집값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서울만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또 유독 서울에서만 나타난다는데? 아마도 이제 그 이유는 저랑 이제 우리 소장님이랑 앵커님 모두 일단 서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서울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서울에 이제 재건축 상당히 힘들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오히려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지금 그런 아파트를 좀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서울이 관심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이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서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축과 구축에 대한 가격 차이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같은 평형대에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한 5억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도 다만 이제 양극화는 계속될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용산, 마포, 성동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노도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노원이나 도봉, 강북 또는 뭐 중랑, 금천 이런 곳들은 조금 관심 바뀌다, 좀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경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사람이 살던 집을 내놓는, 그러니까 구축 매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신축 매물도 꽤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과거보다는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네. 특히 이제 한 예로 지난 4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 리뷰뷰 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5년차 아파트거든요. 예. 예, 한강도 보이는데 무려 입찰 경쟁률이 79-1. 예, 그만큼 수요는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신축의 개념은 조금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한 5년 이내 준공된 지, 또 어떤 분들은 준공 후에 한 10년 이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경기도에 신축이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글을 좀 쓰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준공 10년 이내인 아파트가 경매 나온 매물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낙찰가율이 높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축 앤 역세권.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이제 표에서 보면 신축 아파트 대표적인 경매 매물을 보면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장희동에 레미안 장희 퍼스트 하이 아파트, 2024년인 거니까 이제 4년차 상당히 좀 신축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에 송도 SKB 아파트 2019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 대화동에, 이제 원래 고양시가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GTX 킨텍스 여기 생기는 곳에 하나 포레나 킨텍스 아파트가 또 2019년산, 그러니까 이런 신축의 아파트들이 구축에 대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인기도 높고 낙찰가도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지은 지 5년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신축이라 하겠는데, 네. 그러면 교수님 한 10년 가까이 된 거는 신축입니까, 구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역세권도 네. 한 5분 이내는 초역세권, 네. 한 10분 이내는 역세권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신축도 한 5년 이내는 초신축, 초신축. 네. 한 10년 이내는 신축,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러면 이 경매를 이렇게 노리시는 게, 그 이제 조금 뭐 신축 아파트라도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아파트 감정 가격하고 시세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일단 이제 요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정가와 시세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한 시점과 네.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의 시점이 짧게는 한 7, 8개월, 아하. 또 길게는 뭐 2, 3년 이상 네. 시간이 딜레이된 네. 것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감정한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감정평가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죠. 예. 네. 반면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을 때 어허. 만약에 이제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세보다 오히려 감정평가액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따라서 우리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아. 예,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예. 물론 이제 과거의 시세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한 중개업소 예. 한 세 군데에 들러서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낙찰 사례를 보게 되면 예.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음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액 자체가 현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 또 중개업소 두세 군데씩이나 들려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예. 개포동의 한 아파트만 제가 예. 이제 그 입찰하기 전에 예. 일단 현장에 와서 시세를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 중개업자분이 굉장히 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적대적.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아파트다. 그래서 저도 이 아파트를 좀 낙찰받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쟁률은 한 30대 1. 근데 실제로 보면 최소한 한 세 군데 정도를 둘러봐야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부만을 위해서 중개업소에 간다라고 한다면 한 군데 상관없습니다만 내가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또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들러줘야 제대로 된 시세를 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노후 단지인데도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곳 지역을 보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도.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이 됐는데 압구정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 네. 구역이었고 네. 이게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서울시가 찍어준 투자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름 타당해 보입니다. 예. 예. 과거에도 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이를테면 묶이게 되면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정부가 찍어줬다 이렇게 좀 네네. 이해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노후 단지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입지는 최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두 지역을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는 강남구 압구정동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군데는 매력적인 입지도 좋습니다만 일단 한강 뷰에 대한 선호도가 네.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압구정과 한남동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다시 묶인 강남구 압구정동,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인데 이제 이 네 군데의 지역에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이 일단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는 것이고요. 일단 이 네 곳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교통 등 인프라 시설 상당히 좋다. 또 편의시설 좋다.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 또 상당히 좋다. 또 한강뷰 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찍혔다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가치가 일단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사야만 추후에 가격 차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저기가 좀 투기가 일어날 만하다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농후하다 이게, 하는 네. 차원으로 저렇게 지정했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이게 더 호재로 여겨지는 겁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사실 현금 있으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즉 한 2년 정도를 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만약에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행 강제금 또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경매에서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면제가 된다. 아.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경매로 하면은 맞습니다. 면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나 온비드 공매나 이런 걸로 이제 일반 매매가 아니고 그런 걸로 낙찰 받게 된다면 대출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일정 부분은 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니까. 예,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또 실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경매는 아마 최고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웬만하면 100%를 넘기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경매가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면 벌써 이제 목동 6단지 대치비도 뭐 잠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엘스, 이를테면 트리지움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넘겼다. 그 이야기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감정평가액 자체가 지금의 시세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고요. 부동산 좀 안 좋을 때.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다음에 또 상당히 또 미래가치가 좀 좋은 지역들이죠. 네, 네. 네. 사실 뭐 이게 구축이든 뭐 신축이든 경매로 나온 물건 자체에는 이제 권리관계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권리관계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경매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대부분의 물건들이 권리분석상의 하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아파트 경매 물건이 한 100건 나왔다. 예. 그러면 한 96, 7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허. 한 3건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입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 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도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까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 후순위 임차인들이 대부분은 다 살고 있어서 사실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제 앞서 언급한 제가 이야기한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우리가 뭐 법률상으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뭐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을 때 들어온 임차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그러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이 이를테면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낙찰자가 그 임차인을 떠안아야 되느냐 떠안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제 잠시 아까 언급이 됐었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이제 점유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점유자를 떠안아야 되느냐 떠안지 않느냐 여부도 체크를 좀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한번 저 교수님 한번 사례를 한번 좀 그러게요. 들어서. 보여주시죠. 네. 어떤 게 안전한 매물이고 네. 어떤 게 좀 위험한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마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일단 우리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사설 사이트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신뢰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첫 번째는 저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날짜가 2021년 9월 8일자 근저당권인데 저 근저당권보다 밑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빠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021년 1월 15일 빠르죠. 그래서 우리 저 임차인이 이제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저 아파트는 한 8억이나 한 10억 사이에서 낙찰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금 7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배당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 번째 매각물건 명세서가 언급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바로 저 케이스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최선순위 설정.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30일자 압류거든요. 예. 저 말소기준 권리보다 지금 밑에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의 전입신고가 빠릅니다. 2017년 7월 24일 날. 저렇게 빠른 사람이 있으면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저분이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저 사람이 선순 임차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받고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아무 커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5억에, 5억이 싸다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막상 낙찰받고 보니까 저분이 한 7억에 살고 있다. 그럼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걸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12억 원에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아무런 커멘트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의 정확한 컨디션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대부분은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거나 소유자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때만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저희 앞서 방송 중에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뭐 전선 전력 관련 주들이 오늘 또 그러네요. 시세를 내주네요. 또 시세를 내고 있네요. 네. 계속 달리던 쪽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